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며 발코니에 앉아 게임 컨트롤러 안고 있는 것보다 더 좋고 만족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커피 한 모금, 발코니의 정적, 그리고 이 컨트롤러의 미스터리한 터치. 이 순간은 마치 우주적인 연골고리 같아요. 물론 이건 게임 컨트롤러에 대한 리뷰 영상입니다. FRS Furion Arcade Leverless Controller입니다. 사이즈는 길이 32.5cm, 넓이는 20.5cm, 그리고 높이는 3.5cm입니다. 일반적인 Leverless Controller 아는 여러분들이 영상 썸네일 보니 아마도 이 FRS의 레이아웃이 좀 특이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레이아웃이 모르시는 분들에게 둘 다 비교하려고 그 레이아웃도 보여야겠습니다. 이게 엔스크레이션과 스낵박스 컨트롤러입니다. L1, L2 버튼의 위치가 다릅니다. 아 참, 이 가운데 우리 다 사는 지구입니다. 저는 이 레이아웃을 왜 선택했는지 특히 점프 옆에 있는 버튼 때문입니다. 스파6 할 때 버튼의 드라이브 임팩트를 할당했어요. 오른쪽 엄지로 드라이브 임팩트에 반응한 것이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리고 왼쪽 손으로 드라이브 러쉬도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이 루프1이라고 합니다. 유튜버 루프먼가는 퓨런 아케이드 협동으로 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레이아웃에 생길 수 있는 손목 등직을 감소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루프1 레이아웃만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직접 어떤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일단 여기 FRS 버튼 누르고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PCB를 선택할 수 있어요. 퓨전도 있고 플스4도 있고 Zero 등등 다 있는데요. 저는 한번 그냥 퓨전으로 레이아웃을 선택해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일단은 Left Side 레이아웃을 선택해야 돼요.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24mm, 30mm 아니면 그냥 그 WASD 레이아웃까지 있어요. 여기는 일단 왼쪽 레이아웃 선택할 수 있고 스위치도 선택할 수 있어. 버튼이나 키캡 색깔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오른쪽 레이아웃이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미친 듯이 많아요. 그냥 조금 보여드릴게요. 다양한 것이 있어요. 여기 원하는 대로 이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루프 레이아웃 찾으시면 여기 풀아웃 누르면 되어요. 여기 루프 1 제가 선택했던 레이아웃입니다. 근데 루프 2도 있어요. 이 점프 버튼 좀 더 왼쪽에 있고 그리고 루프 3, 루프 4 오른쪽에는 30mm 버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스틱의 진짜 특이한 점은 모듈러 스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아 전 새로운 레이아웃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으시면 그냥 FRS 액세서리에 들어가면 돼요. 이런 볼탭 애드온까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레이아웃까지 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완전 새로운 스틱보다는 훨씬 더 싸요. 뭐 이 웹사이트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어요. 키캡까지, 스위치도, 아니면 프린트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직접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영상 밑에 있습니다. 나사 풀리면서 FSR 스틱을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케이블 뽑으면서 편하게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고요. FSR 아랫부분에 패딩이 붙어 있어서 컨트롤러 무릎에 안전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번 같이 버튼으로 넘어갑시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 만족감이 엄청 좋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슬라이드 법 쓰고 싶다면 그거는 이 버튼으로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슬라이딩은 안 돼요. 그거 좀 아쉬워요. 하지만 슬라이드 법을 사용하지 않은 분들에게 문제가 아니죠. 저도 안 써요. 버튼은 사운드가 어떨까요? 확인해 봅시다. 어떤 버튼의 사운드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Do it! 이 컨트롤러에 대해 바꾸고 싶은 점이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쉽게도
FSR는 USB-C가 아닙니다. USB Type-B입니다. FSR는 앞으로 USB-C 옵션도 제거한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컨트롤러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 컨트롤러로 슈퍼6에서 드디어 브론즈급에서 나왔어요. 지금 서버입니다. 이 친구 덕분입니다. 기회 있으면 꼭 이 레이아웃 한번 써보세요.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야 이 믹스 디 크리스탈 컨트롤러 리뷰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